아예 반갑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9시에 우리 보컬 언저드 파이널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좀 네. 아무래도 오늘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고 오늘 또 서울이 주말이고 엄청 또 아 오늘 난리죠. 네 막혀가지고 네. 조금 늦게 틀었던 거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고 사실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오프닝 영상과 함께 또 축하하는 영상, 축하하는 어떤 음악 듣고 시작할 거고요. 네. 네, 우선 여러분들께 아, 시작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이죠. 아 정신이 정말 너무 없다. 네. 사람이 많으니까. 밖에 여성분들이 지금 7분 와 있네요. 네. 네. 진짜 뭐 미쳐버릴 것 같아요. 화질 칭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알림 올렸는데 네, 화질 쩝니다. 올려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알람 보냈는데 네. 또 못 보내네요. 알람 보냈어요. 꽃 같은 놈님. 네. 그만 좀 하세요. 진짜. 가끔 보면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적당히 좀 하시라고. 보냈다고. 한 시간에 하나밖에 못 보낸다고. 자, 우선 주용스트님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만땅님. 이 오늘 보컬 헌정대가 사실 만땅님의 후원으로 인해서 우리 예, 상금이 300만 원이 또 지급이 되는데 우리 만땅님 조금 이따가 영상에도 또 나오고요.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사실 저희가 원래는 이제 한 달 전부터 신사동 호랭이가 심사위원을 통해서 보컬 헌정대 파이널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신사동 호랑이님께서 감사드리게도 4일 전에 일이 생겼다고 네, 통보를 일방적인 통보를 해주시는 바람에 호랭이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아, 예. 대신에 하남시 사자가 왔습니다. 네, 하남시 네. 하남시 사자.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저희 공동 MC죠 주영스트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하이. 네. 자. 오자마자 오 오빠 화질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돼. 이거 뭐 예 최첨단 시스템. 더 이쁘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예. 주영스트는 우리 남순님 방송이었죠. 가왕대전. 네네네. 거기도 우리 그 필메와 함께 예. 공동 MC를 했었는데 어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요제 MC 하면서 네. 용돈벌이 하시는 겁니까? 아 주실 거예요? 예? 용돈 주실. 아이 그 뭐 방송 중에 뭐 아 예 예 네 아 자 클린 나꾸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화면이 조금 어둡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화면이 조금 어둡나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정식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화면이 조금 어둡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소통하는 방송 맞습니다. 역시 아 우리 또 마루님 또 100점 감사드리고요. 네. 어때요? 이렇게 또 며칠 만에 또 함께하게 됐는데 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보컬 헌정대 파이널 잘 되자는 어떤 의미로 악수 네. 한번 아 좋습니다. 두두두두두. 네. 조금 어두움 화면 좀만 올려주세요. 좀 어두워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화면이 가까이 왔습니다. 네. 화면이 가까이 왔고 큰 문제만 없으면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 네, 대비를 조금 낮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만 밝게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이런 주문들은 보컬 헌정대가 시작되고 나서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네. 개인을 조금 밝겠습니다. 자, 좀 밝겠습니다. 오케이 콜! 괜찮으세요? 쿨. 알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장에 저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보여드리면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간단하게 이거 보여드리면 좀 웃으실 텐데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현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여기 손 손이 이제 스무스님 여기 왼쪽에 손 보이시죠? 아, 손 출연하셨네. 네. 전체적으로 모니터가 앞으로 왔고 지금 최매가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뒤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로 작가님이 또 이렇게 있고요. 네. 네. 지금 스무스님 손이 보이고 있는. 이게 이제 무슨 작업일까요, 주영스트? 아, 이거는 네. 음향 전체를 관리해 주시는 거죠? 네. 네. 음향을 관리해 주기도 하면서 아프리카 자체에서요.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음질의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따로 녹음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끄덕끄덕끄덕. 네, 따로 녹음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마스터링. 아 역시 쿤TV 클라스 보소. 네. 스무스님께서 현장에서 따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지금 아 한 장이 더 있는데 볼까요? 네. 옆에서 찍은 거. 옆에서 찍은 거 보면 자 별거 없고 네, 와. 이런 식으로 지금 카메라가 또 따로 이렇게 고프로까지 해서 설치가 오. 되어 있는 거를. 와. 네, AOA 담요는 예. 네. 미안합니다. 아. 네, AOA 담요가 저기 있네요. 저, 뭐, 사랑합니다, AOA. 와.
아, 주영스트가 함께 해주니까 제가 오늘 너무 좀 뿌듯해요. 아,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요? 네. 귀가 즐거우려고 왔잖아요. 네. 저한테 저번에 쪽지로 사랑한다고. 저 언제요? 아, 네, 맞아요. 네네. 네. 지금 정색하신 거. 아, 아니, 아니, 그런 기억이. 네. 아, 네, 사랑해요.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주영스트가 생각하는 최고는 어떤 존재인지. 아, 확실하게 좀 정의를 하고 갈게요. 아, 뭔가 되게 남 배려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그 시청자도 많고 오랜 세월 해오셨고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아니, 오랜 시간. 그래서 조금 이제 조금 자만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리고 네, 가진 게 많다 보면 이렇게 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하지만 저를 되게 진짜로 진심으로 제 입장에서 방송을 진행해 주시고 뭔가 저에게 더 주지 못해서 뭔가 마음 아파하시는을 느끼면서 되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반짝반짝 해 보이고 역시 아빠 클라스 보소 이런 느낌이랄까요? 야, 너 그러니까 너무 내가 시킨 것 같다. 아닙니다. 예. 아, 그런 거 아니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토요일 밤 9시 33분을 달리고 있고요. 저희 작가님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지금 밖에서 방송 모니터하고 계신데 잠깐만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효녀스트다. 필매님은 갈비찜 드렸던데 초도 받았어요? 맞아요. 초도 받았어요. 자, 작가님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깜짝이야. 작가님, 네. 출연자분들 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바로 오프닝 영상부터 들어가도 될까요? 네, 슬레이트 한번 치시고 들어갈게요. 네, 네. 슬레이트 치기 전에 카메라 확인할게요. 깜짝이야. 왜? 전 뒤에서 괴물 같은 분이. 아, 깜짝이야. 네. 안 들어오신 줄 알았는데. 카메라 다 잡히는지 슬레이트 한번 볼게요. 카메라 다 잡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역시 클라스 보소. 네. 쿤TV 클라스. 아이, 무슨 클라스입니까. 저희 오늘 오프닝 영상부터 좀 많거든요. 네. 오. 준비되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어? 네, 그럼 슬레이트 치고 가겠습니다. 네. 보컬 원정대 파이널 슬레이트 칠게요. 네가. 아, 깜짝이야. 오케이. 영상 함께 보시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잠깐 끌게요. 이 비가 멈추지라
와줘.
eyes are sweet,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ved. Ela fede che haya ci sonnino. Sento che ci sono.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MC를 같이 봐주신 주영스트님의 네. 오프닝 노래. 이 노래가 무슨 노래죠? 아, 이거는 네.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린 디온이 함께한 네. 더 프레이어라는 뜻입니다. 아, 근데 가사 창을 제가 띄워드렸었는데 노래하니까 네. 영어를 안 하네요? 아, 네. 이게 이태리어, 남자가 이태리어로 말하면 여자가 영어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드레아 보첼리 거라고 얘기하지. 지금 내가 듀엣을 연습했을 텐데. 오! 다음번에 어차피 자주 만나야죠.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자객녀 만땅님도 감사드리고 음스트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밖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주영스트는 좀 일찍 와서 저희 어떤 현장의 분위기를 좀 봤잖아요. 네네네.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뭐지 여성분들이 너무나 아 제가 사실 노래 좀 들었어요. 네네 리허설을 좀 같이 했죠. 네. 네 제가 들으면서 소름 끼친다고 어머 이러면서 혼자서 뭐 방청객 이러고 너무 오늘 즐거울 예정이고요. 네. 그 밖에서도 다들 긴장하실 텐데 이게 목도 막 푸시고 하는 거 보면서 와 네. 진짜 이렇게 아 뭔가 치열한 경쟁이지만 되게 뭔가 서로 노래로 교감할 수 있는 자리구나. 아, 네. 주영스트를 저희가 급하게 섭외하면서 사실 사전에 대본을 드리지 못했는데 아, 네. 뭐 이렇게 술술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지금 말하면서 떨려요. 이거 방송 대상 연말 방송 대상 때 MC도 여자 MC도 한번 노릴 수 있겠는데요? 아 예. 영자님. 올해 말고요. 아, 예. 한 4년 뒤에. 예. 2020년 한번 노려보시는 거 어떨까? 같이 예. 하면 좋겠다. 그때는 제가 괜찮아졌겠지, 이미지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컬 원정대 파이널에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총 상금은 300여만 원입니다. 뒤에 보시면 또 트로피도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있고요. 우리 주영스트가 가서 한번 트로피를 가지고 와서 미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보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나. 아, 모든 후원금께서는 이번 1회 파이널은 우리 자객녀 만땅님께서 협찬 후원해 주셨습니다. 꺼내서 한번, 네, 네 한번 무게가 꽤 나가거든요. 우와. 네. 대박. 앞에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2010년 보컬 원정 왕중왕전 1위 더쿤TV 이렇게 대표해서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별풍선을 상징하는 아프리카 TV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네, 무게를 줬습니다. 센스 보석. 좋습니다. 네. 주영스트가 만약에 이번 왕중왕전 저희 보컬 원전대 파이널에 나왔다. 네. 그러면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아 근데 솔직히 네. 조금 아 우승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실력 있으시고 네. 되게 저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조금 갈린다면 저분들은 조금 누구나도 좋아할 수 있는 성과를 다 가지신 것 같아요. 실력들이 어마어마하시죠. 네, 예, 갖다 두고 예, 총총 예, 예. 나중에 한번 저희가 BJ 특집을 한번 뭐 BJ 특집이나 SNS 네. 스타 특집 이렇게 한번 가지면 그때 한번 또 나와주시는 것도 아리가또 네 아리가또 좋습니다. 영어 일본어였죠? 네네. 네. 저희는 일본도 좋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보컬 원정대회가 진행이 되는지 그 대결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 대결 방식 영상 한번 보고 오는 거. 아, 좋습니다.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대결 방식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부터 대결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왕중왕전 참가자는 총 7명이며 1대1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A에서 G 순서는 전국민 복불복 게임인 사다리 게임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A와 B 참가자는 1조, C와 D 참가자는 2조, E와 F 참가자는 3조, G 참가자는 4조로 각 조별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조별 참가자는 노래 한 곡씩을 부른 후 시청자 투표를 실시하여 시청자 투표수가 많은 참가자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1조와 2조의 승자가 만나 첫 번째 준결승전을 펼치게 되며 그렇다면 4조는 누구와 대결할 것인가? 조별 탈락자의 마지막 기회,
슈퍼패스가 주어지게 됩니다. 1조, 2조, 3조 패자 중에서 시청자 투표로 패자부활자 한 명을 선정하여 준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4조의 G 참가자와 패자 부활자가 만나 대결을 펼치게 되며 3조의 승자와 4조의 승자가 만나 두 번째 준결승전을 펼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승전을 치르게 되며 최종 왕주왕조 우승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투표 참여 방법. PC는 채팅하단에 위치한 투표하기 버튼을 클릭. 자신에게 감동을 준 참가자를 선택한 뒤 투표하기 버튼을 누르면 투표 완료. 투표 결과가 발표되면 투표 발표 버튼을 클릭, 해당 라운드의 우승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의 경우 생방송 화면을 클릭, 투표하기 버튼을 누른 뒤 원하는 참가자에게 투표하며 완료. 고코런성대 왕중왕정 우승자에게는 1등 상금 100만원을, 2등 상금은 50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과연 고코런성대 왕중왕정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밤 당신의 한 표가 우승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아, 저희 이제 토너먼트 방식이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됐는데 어떻게 네. 영상 한 번만 보시고도 이렇게 좀 이해가 팍팍 되십니까? 네, 네. 돼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이렇게 사다리 타기를 해가지고 A, B, C, D, E, F, G까지 한 다음에요. 네. A, B가 1조고요. C, D가 B조고요. 네. A, B, C, D, E, F가 3조고요. 네. 저 A, B, C, D, E, F. 아, 영어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자, 저희 보컬원정대 예선을 거친 예천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네. 보컬원정대 나와주신 분들 중에 7분이 나와주셨는데 아,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A, B, C, D, E, F, G 마지막 패자 부활자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1조, 2조, 3조, 4조가 되는데요. 여기서 제비뽑기 시기에 이제 사다리 타기를 타게 되고 중요한 게 오늘 1등 상금이 100만 원이잖아요. 아, 네. 출연료가 20만 원이 나갑니다. 아~ 그러면 1등을 하면 출연료를 못 받느냐? 아니거든요. 얼마죠? 120만 원. 120만 원입니다. 2등 상금이 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출연료 포함 얼마죠? 70만 원. 70만 원입니다. 아, 네. 70만 원이고. 자, 그러면은 나와서 토너먼트 식인데 네. 토너먼트를 해서 떨어졌어. 네. 그런데 패자 부활전에 못 뽑혔어. 네. 그럼 한국 프로 어디로 가요?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 깔끔하게 집으로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굳이 희망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네, 오늘 그래서 다들 우승할 거를 예상해서 우승을 하려면 총 몇 곡을 불러야 되죠? 세 곡이요. 패자 부활을 통해서 우승을 한다면? 네 곡이요. 그래서 모든 참가자분들이 네 곡을 아. 준비해 오신 거고 지금 두뇌 풀가동인가요? 아, 네. 아 진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거든요. 대회 나갔을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4등으로 떨어지는 거. 아~ 3등을 3등까지 4등까지 줬는데 아~ 4등으로 떨어진 거야. 아~ 그 슈스케로 치면 갈 때까지 다 갔어. 아~ 시간 뺄 건 다 뺐어. 아~ 근데 통편집이야. 아~ 아, 짜증나거든요. 이런. 그래서 네. 깔끔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또 했습니다. 네, 네. 리허설 다들 진행이 돼 있고요. 네. 아, 근데 말이죠. 아까 그 저희가 대결 참여 방법 대결 방식의 영상 나가는데 성우가 아주 대단한 우리 네. 최용만 씨. 오, 역시 클라스 보소. 언요 저 초먼들. 언요. 를 의심케 할 만한 저희 로 작가님의 목소리였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영스트는 오늘 시청자분들이 투표를 끝난 다음에 이제 심사평을 또 하게 될 텐데 네. 그런 면에서 좀 긴장도 될 것 같아요. 늘 노래를 평가를 받다가 이제 네. 뭐 나름 평가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의견을 또 제출해야 되니까 네, 지금 좀 심정은 어떠세요? 좀 떨리고요. 네. 제가 솔직하게 이제 저는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할 건데 대신에 제가 막 평가를 한다는 시선보단 그냥 나는 개인 내 귀로 그냥 느끼는 점을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제 취향 존중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개취 존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사다리 타기를 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다리 타기를 한 다음에 네. A가 노래를 부릅니다. 1주 A가 노래를 부르고요. 네. B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채팅창에 얼려지고요. 30초. 30초가 타이밍. 딱 진짜 여러분들 시간 많이 안 드립니다. 딱 30초만 드려요. 네, 30초. 여기 딱 보여드리면 30초 준비됐나요? 30초 준비됐죠. 제 머리 위에 30초 준비됐습니다. 와, 바로 30초 갑니다. 네. 이 30초 안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채팅창을 얼릴 거고요. 네, 좋습니다. 30초. 요 30초 하나 띄었는데 굉장히 신기하시네요. 네, 와, 진짜. 장비, 와. 그, 예, 저도 도와주세요. 무슨 장비야, 장비. 네. 자, 우선 그러면은 저희 예선 표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왕중왕전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토너먼트 표가 있는데 토너먼트 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스트를 가리는 점 죄송하고요. 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윈디시티님 337점 감사드리고요. 자, 주영아 일로 올래? 주영이도 얼굴 나와야지. 네. 오빠 이렇게 붙어.
어? 아 의자가 아 저 의자 좀 바꾸세요. 어떠냐? 주영이 그런 거야? 아, 아니 아니.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살짝 네. 요 정도. 주영이 일로 와요. 아 이중에. 아 이렇게 할까요? 아, 이렇게 아. 할까? 이렇게 주영이? 주영이 어디? 주영이 어디 거기? 네. 주영이 거기 있네? 네. 아, 거기 아이. 있습니다. 아, 자 보시면 알겠죠. 왕좌는 우승자를 가리기 위해서 1조, 2조, 3조, 4조인데요. 네. 1조에 A, B, 2조에 C, D, 3조에 E, F 그리고 4조에 G인데 G가 되면 우선 누구랑 붙어야 되나요? 바로 A 1조와 2조 3조의 탈락자 간의 패자 부활자전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부활자전을 따로 가지진 않고 탈락자들 중 투표를 또 합니다. 30초 투표. 아, 네. 아, 아 그러면 그 중에서 투표를 1등을 한 분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아. 깔끔하죠. 네. 패자 부활자는 가지진 않습니다. 1조에서 예를 들어서 B가 떨어졌다. 2조에 D가 떨어졌다. 3조가 F가 떨어졌다. 그러면 B, D, F만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와, 해서 바로 G의 4조에 함께 네. 함께 되겠죠. 오, 네. 네, 그렇게 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30초의 투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깔끔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G가 떨어지진 않겠죠? G요? G가 뭐 모르죠 그건 네, 이제 네. 예. 네. 그건 내가 나보고 어떡하라고. 네,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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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네. 사다리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단하게나마 사다리 하기 전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니까 네. 로 작가님 방송 보고 계시죠? 밖에 준비하고 계시는 7분 한번 들어오셔서 네. 인사 한 번씩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로 작가님 자 밖에 계신 7분 저희 사다리 타기 전에 예, 다 같이 한번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또 멀리서 사천에서 왔고요. 대구에서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힘들었겠다. 예. 잠깐 인사할 수 있도록 아이고. 준비해주세요. 네 잠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아, 직접 인사 한번. 아, 인사 한번. 아, 우리 담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사천에서 왔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좋아요. 악수 한번. 안녕하세요. 아, 좋습니다. 아, 우리 사천 어묵소녀 담이야. 자, 한 번씩만 네, 들어오셔서 제 아, 사다리를 탈 건데 사다리를 타기 전에 아, 네, 그래도 예, 네, 인사를 드리려고. 아, 다들 너무 야, 오늘은 여성 또 네. 보컬 원정대 특집이기 때문에 좀 안쪽으로 좀만 더 들어와 주실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해서 사천 어묵소녀 담이양 예, 또 우리 또 신림도 음악깡패 박소리야 화곡동 딴따라 도넛 이 닉네임이 좀 힘들어요. 음색깡패인데 음악깡패라 그랬네. 음색깡패 딴따라 도넛 마틸다 리틀 소찬이 고음대장 그리고 BMK 역삼도 BMK까지 자 이렇게 왔고요. 뭐 인사는 조금 이따 나눌 거기 때문에 예, 밖에서 결과를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잘 부탁드린다 한번 해주시고요. 파이팅! 네, 잘잡으시고 좀 이따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집주인이 보면 저희 집은 뭐 하는 집인가 그러니까. 오해를 할 거예요. 네. 도대체 저 총각이 사는 집에는 네. 뭔 여자들이 저렇게 많이 네. 들어갔다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댓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확인해 볼게요. 네. 아, 판듀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뭐 듀엣가요제 또 있는 것 같고요. 남자편은 저희가 준비하려고 했으나 저희 많은 남성 팬들로의 어떤 네. 불만으로 인하여 네. 남자 보컬 편은 절대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아, 대신에 제가 한번 그러면은 예, 예. 한 1년 후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본인 방송에서 하시길. 네, 네, 네. 네. 아프리카 TV에서 남자 보컬을 진행한다는 거 글쎄요. 아,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런 건 재밌을 것 같아요. 임창정 씨 나오고, 네. MC도 맥스 이수 나오고, 나올 나오고, 박효신 나오면 그건 볼만해. 아, 예. 제가 열심히 할게요. 잠깐만. 예. 아빠스트님, 안녕하세요. 구해달라고, 예. 자, 그러면 사다리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하나 살짝 깔고요. 사다리창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다리창 나와주세요! 네. 자, 사다리창이 나왔고요. 바로 저희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가리고 갈게요. 자, 사다리 시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음악 간단하게. 사다리 시작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미진 씨부터 이전으로 가나요? 네. 자, 김다미양부터 출발할게요. 김다미양 과연 어디로 가나요? 김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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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미 바로 A로 옵니다. 그럼 1조 A인 거예요. 1조 네, A니까 1조 오늘 첫 번째 노래를 부르게 될 소녀가 사천 어묵소녀 김다미양. 아 좋습니다. 자 밖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네, 골 들어갔습니다. 자 바로 김미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진 소찬이 D. 이렇게 되면 2조 D입니다. 2조 두 번째고요. 네. 자 오해림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림양. 어우 긴장돼. C가 됩니다. 그러면 오혜림양과 김미진양은 바로 2조에서 붙게 되겠고요. 네. 과연 박소리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리양 갈게요. 박소리양 어디로 가래? 박소리양! 박소리양 누구라 언제? 어디? 박소리양!
물이 G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G면? 해저부활전에서 올라오신 분하고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면 2등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면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는. 아 그렇죠.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대기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목 상태에 굉장히 시간을 끼치게 되는. 아 네 그렇죠. 그게 과연 2등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5고원 갑니다. 5고원 갑니다. 5고원 갑니다. 5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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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올라가는데요? 5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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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5고원 이렇게 되면은 사천 어묵 소녀대 5고원 양간에 1조 대결이 1조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예. 와, 첫 번째 대결이니까 기대가 굉장히 되고요. 예. 자, 다음 경상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은 마틸다. 경상은 F니까 3조의 3조. F고요. 예. 자연스레 우리 BMK 역삼동 BMK 백초원이 바로 2가 되도록 이렇게 뭐냐? 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2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서 이름을 집어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어넣어 놓도록 할게요. A가 바로 우리 김담양이었죠. 네. 네. 이게 누가 이렇게 다 엔지니어가 해주면 얼마나 좋냐. 아,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인방의 한계입니다. 아, 네. 자, 그리고 2조가 누구였죠? B가 누구였죠? 아, 그거 저 보여주시면 제가 읽으면 안 될까요? 사다리 보여주시면. 제 머리가 아 맞네. 네네. 제가 읽으면 되잖아요. 아니 시청자분들이 알아. 아 예예. 아 역시. 아 저기 똑똑하신 분. 오고은 그룹님. 오고은님입니다. 수제 그래픽. 시 오해림님입니다. 수제 그래픽. 야 그래도 이것도 고킬이야. 네. 자 C 누구죠? 오해림님입니다. 오해림. 네. 자 이어서 또 다시 올려주세요. 네 D요. 아예 올라왔다. 아 김미진님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똑똑똑해. 네. 역시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네. 김미진. 네. 자, 2는요? 백초은님입니다. 백초원. 아, 원님. 아, 예. 네. 네. 눈이. 아. 백초원. 네. 네. 아, 저기, 제가 잘못 쓴 거 아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경상은이고요. 네. 자, 마지막. 박솔이님입니다. 와. 자, 이렇게 딱 나왔을 때는 박솔이님. 네. 요거 어떻게 될까요? 박솔이님. 아, 예. 요거 어떻게 불리한 걸까요? 이게 유리한 걸까요? 아 근데 네. 일단은 한번 떨어지신 분이라는 거는 조금 어느 정도 그 호불호가 좀 갈렸다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 하기 나름이죠 솔직히.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런 게 또 이거 가장 중요한 게 네. 선곡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맞습니다. 어떤 선곡들이 좀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더 이렇게 울리게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대세인 노래가 어느 정도는 그 조금 그 거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 뭐라 그러죠? 그 거시기요? 네. 그 조금 이 큐가 있다. 이거 한 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솔직히 네. 말해서 고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 시원함 이런 거 그리고 뭐 음색에 대한 감성 그 촉촉함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잘했을 때 뭔가 이렇게 와 아, 귀르가슴 느끼는 아, 그런 것들.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가운데 화면을 띄워놓고 하니까 네. 바둑 기보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자 여기서 말이죠. 흰돌 같은 경우가 맞죠.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확인시켜드리면요. 다시 한번 1조의 네. AB는 김담이 오고은 2조는 네. 오해림 김미진 3조는요. 백초원님 그다음 경상은님입니다. 그리고 4조 박솔이님과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오신 네. 그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투표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투표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투표를 만들면요 우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누가 더 잘 불렀을까 투표 네. 누가 더 잘 불렀을까. 자 이거 다 수동입니다. 이거 재밌는 네. 거예요. 네. A조가 김담이 네. 그리고 2번이 누구였죠? 아 이게 머리가 자꾸 안 잡아. 까먹었다. 이름 자꾸 까만다. 2번이 오고은. 네네네. 네, 오고은. 역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투표를 우선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수잼 이거 재밌어요. 이거 오고은. 자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금 이따 네.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보컬 원제대 파이널이 시작이 될 텐데요.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네. 자 두 분 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조 무대로 모시도록 할게요. 두 분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김담이야 사천에서 왔어요. 네. 의자 앉으실까요? 네, 의자 아니, 가져왔습니다. 의자 아니, 가져와 주세요. 네네네. 와, 우리 담이야. 어떠죠? 우리 담이야. 서울 너무 막히죠? 아, 진짜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네. 뭐 타고 오셨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어디로 도착했어요? 남부터미널에서 도착했다가 또 공연 있어가지고 일산에 갔다가 또 여기로 다시 왔습니다. 오늘 일산 갔다 왔어요? 네. 아, 그럼 아이고, 바쁘고. 저희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네요, 사실.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 일산 갔다 오셨구나. 예. 투잡 뛰는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20살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20살 97년생 다미양이에요. 오늘 예선곡 어떤 곡을 준비했는지 좀 이따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 오늘 1조의 A이기 때문에 다미양이 오늘 먼저 노래를 부르게 될 텐데 아까 투표 사다리 투표했을 때 1조의 A가 나왔을 때 솔직히 어땠어요? 아 가슴이 무너졌어요. 왜 왜? 아 목 상태도 지금 좀 안 좋은데 어.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이 막 귀가 파괴되면 어쩌나 싶어서 아. 어떡해. 그래도 일산에서 공연하고 왔으면 목은 좀 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 최악인 것 같습니다. 진 최악이다. 예. 와 이거 오늘 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반대로 우리 오고은냐. 자 오고은냐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됐죠? 저는 21살. 21살. 96년생. 네. 97대 96의 대결인데요. 아 벌써 오고은 뭐 그루브님이 또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은냐의 목 상태는 어떤가요? 저는 그냥 아 아침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리허설 한번 하니까 뭔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나오고 나서 그 실제로 일하는 그 화곡동 던킨 도너츠에 네. 어, 저희 시청자분이 찾아갔다라는 제목 맞아요. 제목으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찾아오셨나요? 의류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들었고요. 네네. 네 그냥 오자마자 방송 잘 봤어요 이래가지고 저 그날 쌩얼이었거든요. 아~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어, 쌩얼을 사지 막 이렇게 찍어드리고 신기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지금 밑밥 전쟁이라고 네. 저 최악이에요 컨디션 안 좋아요 지금 너무 밑밥 가는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진짜. 아 너무 귀여워. 아, 내 동생 화이팅. 오늘도 오고은 씨 친오빠가 또 나왔네요. 네. 네. 좀 이따 다미 양의 노래를 듣고 오고은 양의 노래를 듣고 그다음에 채팅창 얼린 뒤에 30초 투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음악 하는 분들의 축제니까 네. 또 이렇게 좋게 좋게 또 오늘 행복한 또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고은 씨는 좀 이따 우리 또 고은 씨는 좀 이따 저희가 인터뷰를 또 할 거기 때문에 네. 우리 다미 씨 먼저 인터뷰 살짝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은 씨 좀 이따 뵙도록 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가운데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 또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다미양. 예.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 50분 차 타고 나 서울 남부에 왔다가 일산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왔습니다. 아 그럼 다미야 우리 판타스틱 듀오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떨림도 있고 지금의 떨림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식으로 다른지 궁금해요. 방송에서는 뭔가 즐겼는데 이거는 뭔가 자존심이 걸린 문제 같아가지고 그게 좀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되게 긴장이 됩니다. 왼쪽에 우리 또 MC로 나와줘 주영스터 언니 혹시 아세요? 아 모르는데 네. 진짜 엄청 이쁘시네요. 모르는데, 아 감사합니다. 모르는데 엄청 이쁘다. 아니야 이건 오히려 기분 좋은 거야. 예.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못생기셨어 이거. 모르는데 아유, 이뻐요. 아유, 다행입니다. 예, 하나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예, 열심히 할게요. 파페라는 언니고요. 네, 또 이렇게 오늘 특별히 MC로 또 나와주셨습니다. 자 다미야 오늘 첫 번째 노래를 할 텐데 나는 이것만 좀 조심하면 오늘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아무래도 역시 고음이 장기인데 네. 고음이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풀기 한번 기회 드릴게요. 목풀기. 아 진짜요? 어떻게 해야 되지? 목풀기. 아 잠시만요. 네 목풀기. 됐습니다. 아, 나 소름 끼쳤다. 아, 밑밥 난 거 같아.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헤드폰을 착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자, 본인한테 맞춤으로 최대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헤드폰 뭐 써 보시고 저 흰색 헤드폰도 있고요. 네. 자, 주영스트가 왼 가운데로 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참. 자. 좋습니다. 아 우리 또 화면에 꽉 차니까 좋네요. 역시 저 덕분이네요. 판유 김범수 편이었죠? 예. 네네네. 그때 또 나오셨었고 긴장 푸시고 네 바로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네, 왜냐 우리 또 준비한 노래 앞서서 우리가 또 어떤 방송입니까? 바로 보컬 원전대 파이어린이만큼 어떤 어떻게 좀 슈스케를 좀 따라했다 하기 전에 어떤 영상 하나 보고 올 텐데요. 어떤 곡을 선곡했는지도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김다미 양. 아,
뭐라고 할까요? 제가 오히려 좀 긴장이 돼요, 지금. 제가 지금 긴장이 좀 되고 있는데. 자, 가사창을 미리 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사창이 여기 있군요. 가사창을 제 얼굴을 좀 가릴게요. 제 얼굴은 지겨우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내려놓도록 하겠고요. 하, 긴장되시나요? 어, 아까 전보다는 덜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너무 귀여워.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오늘 첫 번째니까. 사실 첫 번째가 진짜 긴장되는 거예요. 어, 어 막, 저 원래 손 되게 따신데. 손 엄청 차요. 떨려가지고. 좋습니다. 아, 우리 김다미 양은 어떻게 간단하게 살아왔고 어떤 인터뷰를 가졌는지와 어떤 선곡을 준비했는지 그 영상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